오늘이요,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당내 의견 그룹이 출범을 예.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비명계로 예. 통칭이 되는 분들이죠. 팬덤 정치랑 결별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방탄정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특히 그 뭐 코인 거래 문제 등등에 대해서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비명계 세력화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이걸 일단 뭐 세력화라고 네. 규정하기는 네. 좀 빠른 것 같고요. 뭐 이제 모임. 네. 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 혁신의 내용을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팬덤 정치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치인이든 이 그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함께 하려고 하는 그룹이 생기는 건 그건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걸 네.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뭘 잘 하는데 네. 그 숫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예.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그룹이 형성되는 걸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 장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건 우리 내부에서도 지도부들도 함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혐오적인 발언. 아, 혐오 발언. 수박? 예. 뭘 칭할 수는 있는데 정말 혐오적인 행동 이런 게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결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 민주당 당원들 모두가 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결별을 하는 것과 팬덤 정치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네.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혐오의 발언,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네. 이런 건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주장이라면 네. 뭐 얼마든지 이게 나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세력을 항시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네. 노무현 대통령님, 뭐 문재인 대통령님, 뭐 이재명 당대표,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다 네. 이런 게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거 자체를 너무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뭐 좀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을 하는 모임의 주체 4인의 국회의원이 네. 뭐 이런 팬덤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 전체를 부정을 한다면 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혐오의 발언과 행동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도덕 주정하고 뭐 코인 문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총선 기획단에서 첫 네. 번째 발표를 했던 게 네. 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네. 저희들이 첫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1대 국회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우리 민주당 후보를 뽑는 데에는 예를 들어 투기성이 보이는 다량의 보유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네. 후보자가 예. 되는데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예. 그런 것까지 검증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너무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제가 친명 인가요? 비명이십니까? 정태호 원장도 그런 식의 구분을 하자면 네.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정태호 원장도 친명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네. 돼 있죠. 지금은 그런 근데 왜 이 그 네 분의 국회의원은 네. 지금의 지도부를 제가 보기에도 오랫동안 정당 출입을 한 기자들이 보면 친명 일색으로 보기 어려운 지도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비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활약했던 정치인들이 예. 많이 예. 핵심적으로 예. 활약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친명일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분들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네. 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이 그룹 자체가 다 친명적인 요인으로만 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서 춘명일색이라고 어떤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내부에는 굉장한 치열한 토론이 있습니다. 지도부 토론을 안 해서.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거의 저희들 뭐 근데 친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홍보위원장도 한준호 의원도 친명인가요? 예. 홍보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예. 민주정책연구원장 또 많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흔히 외부에서 구분하는 예. 그런 예. 걸로만 보면 그런데 예. 이 안에서도 그 그룹 뭐 그런 구분에 대한 예. 걸 가지고 막 심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종 주제나 현안에 대해서 예. 그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토론의 내용에 뭐 다양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네. 현안 어떤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캠페인 네. 뭐 총선에 대한 토의 네. 이런 걸 할 때 뭐 그 각 구성원들이 친명 비명이라는 어떤 생각과 구분을 놓고 토론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예, 거고 예. 제가 봤을 때 당이 예. 어떻게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신중한 토론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칙과 상식 모임을 하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글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친명 중심으로만 다 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 총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이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것인지. 예. 저는 절대 그 이 말씀부터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몇몇 의원들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떠들고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본 취지는 꼭 우리가 200석 된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보니까 요런 예, 요런 예. 전략을 해야 이렇게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예. 어쨌든지간에 이게 자꾸 밖으로 노출되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 단 한 번도 예. 어느 누구도 예. 200석을 예측하거나 과하게 이야기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당 지도부 예예 예, 지도부 예, 예. 지도부 우리 내에서는 예, 예. 정말 기본 원칙은요 단 한 석이라도 네. 이겨야 된다. 아. 그리고 그건 절박한 마음이고요. 예. 이 선거는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석이라도 지면 예. 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이 국정 운영은 네. 더 과하게 정말 독재 형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박하게 임할 것이고요. 예. 절대 이 뭐 200석을 예측하거나 그런 예.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 당 입장은 한 석이라도 이긴다. 예. 그리고 태도와 자세는 겸손하게 한다. 태도와 자세는 겸손이다. 예. 이게 예. 저희들 당의 기조다. 공식 기조이고 입장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한 석이라도 이긴다. 네. 어떻게든 이긴다. 네. 아, 굉장히 이겨야 된다. 이겨야 산다. 네. 거의 상당히 절절해 네. 보입니다. 물론 예. 그리고 이 판단은 네. 저희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실제 그런 뭐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걸 그렇게 이 우리가 원한다고 200석이 됩니까?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예. 국민들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건 그 예. 판단의 주체가 국민들인데 예. 저희들이 겸손해 예. 겸손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도와 말을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국민들에 대한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정말 열심히 하면 한 석이라도 더, 열 석이라도 더, 20석이라도 더. 네. 그건 저희들 우리 태도와 자세를 보고 예.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겸손한 자세와 한 석이라도 이기는 자세를 갖는 게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야권 연대로 200석 이 발언은 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바람과 뭐 희망. 근데 저는 그 이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막 뭐 200석을 자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 정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잘 해야 그런 목표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탄희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또 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면서 네, 관련된 뭐, 이야기를 네, 여기저기 네. 여기서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의석수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의 뭐 생각과 금기어다. 금기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단 한 석이라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일단 5선의 이상민 의원 네. 탈당하시는 겁니까? 뭐 탈당해서 국민의힘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무려 5선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왜 탈당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요? 뭐 지금 당장 탈당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강력한 팬덤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지향점이 맞지 않다든지 뭐 지도부가 마음에 든지 안 들지라지 네. 다양한 생각이 있어서 나가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최근에 언론 동향을 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최종 결심을 했는지 네.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아까 여러 이유에서 민주당을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시면서 네. 많은 우여곡절, 뭐 갈등과 고민, 성과 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할 때는 정말 진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순간만 볼 게 아니고 네. 그 과정을 정치 모든 본인이 하셨던 네. 과정을 쭉 둘러보시고 예. 정말 진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근데 그 이상민 의원 한 사람으로 그칠지 아니면 예. 오늘 그 새로운 모임을 만든 원칙과 상식에 합류한 네 명의 국회의원이 동반 탈당을 결심할지 이거는 좀 어떻게 정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 가능성 얘기가 언론에선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뭐 한두 명이 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이 네. 다 탈당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면을 보면 네. 다 민주당에서 성장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또 뿌리 자체가 이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뒤에 들어왔더라도 네. 좀 많은 성과와 뭐 실패와 좌절, 성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나머지 분들이 쉽게 민주당을 나가서 탈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믿고 계시니까 아직은 동지애로 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